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부르시겠습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36절까지 교독합니다. 25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말씀이 11장 그 전과 후 12장의 전과 후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말씀까지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원리, 교리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또 믿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고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또 실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 다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다 끝났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은 지금 안 믿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럼 왜 그랬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해서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 안 받아들이는 기회 때 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이방인이 받아들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신비한 얘기죠. 그렇죠?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조건이 나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죠. 그럼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하셨으니까 유대인이 안 받아들여서 이방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셨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버린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그 비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이 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상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쓰는 비밀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아서 몰래 모르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뭔가 이렇게 굉장히 신비하고 중요하고 놀라운 계획인데 사람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설령 알려졌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비밀인 것이죠. 여기서 그 비밀이 뭔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닫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요? 수가 찰 때까지 찬다고 말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뒤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앞에서도 이미 반복이 됐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또는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유치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계획 자체도 구약적인 내용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과 그 다음에 59장과 27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구약에서는요, 이것을 꼭 메시아에 적용돼서만 이 말씀을 썼던 건 아니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시온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야곱은 그냥 이스라엘을 우리가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올 것이다, 뭐 야곱이 일어날 것이며, 다 이스라엘과 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죄를 없앤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회복, 심지어는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옴,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해석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관점과 그 다음에 선택의 이론의 관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의 관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복음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든가 뭘 영접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예정이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정받을 자들, 특별히 구약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나 또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맥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박해하고 하는 짓도 알고 보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이고 그들이 준 건 아니지만요. 구원을 준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먼저 받은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다 보면요. 먼저 있었던 교회, 모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가 영향력이 크고 또 우리가 더 먼저 믿었다는 자부심들이 큽니다. 그 사명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원주 제1교회가 모교회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주 성결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그 교회가 33년인가 그 교회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금 실제적인 교세에 있어서는 제일 크진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영향들을 많이 미쳤어요. 어머니가 다 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보면 나중에 몸이 약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엄마라고해서 무조건 힘이 끝까지 센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다른 데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할 때 왜 우리는 힘이 있었는데 우리가 역할을 크게 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됐지? 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개척되고 또 개척되고 하도록 하는 역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역할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끔 교회 개척의 원리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도 더 크면 좋은데 뭘 또 떼어서 개척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역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는 다 그런 일들을 해온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지역들은 우리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 했던 지역들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도시에 성결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뭘 또 만들어? 이런 지역들은 성결교회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의 숫자적인 계획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게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은 찌끄럽기로 이방인들을 믿게 하든지 이럴 것 같은데 그 섭리가 아니라 그들이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더 크게 믿고 그들이 크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저는 반대로 이 말씀을 좀 충격적으로 보는 이유가,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기는 아무리 길게 봐도 예수님이 계셨던 시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기와 따져보면 30년이 안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모든 서신서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복음서보다 다 빨리 써졌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의 사건 자체는 훨씬 빠르지만 기록으로 남긴 것은 서신서보다 다 늦어요. 근데 이미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고, 이방인들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진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은 없고 유대인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심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이방 사람들인 것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대단해서 먼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가정에 여러분들을 믿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는가? 바뀐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먼저 믿게 했다고 해서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버린 건가?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선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부린다 할지라도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말한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보면서 믿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죠.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네, 우리도 믿어야지, 이런 내용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보니까, 아, 우리도 저런 부분들을 받아야겠네,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고집부리는 상태,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상태로 오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중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 나오잖아요. 이미 앞에서 살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막 죄 많이 저질러야겠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건 맞아요. 왜요? 용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은혜가 많은 게 맞아요. 그럼 그렇다고 죄를 더 많이 저지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거역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잘못 살았던 삶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하게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구원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놀라운 신비,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는 계산상으로 안 나오는 그 일,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노미한 뜻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아, 그렇다고 뭐 굳이 뭐 그렇게 유대인들을 꼭 구원시킬 필요가 있어? 고집부리고 말면 내버려 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말이 별로 은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미스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해서라도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라도 유대인들이 또 믿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뜻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히 크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하다가 탕자의 비유를 하다가 아버지의 영성과 형의 영성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영성과 형님의 영성이 다르다. 그렇죠? 형님의 영성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서 나간 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놈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그 가지고 나간 것도 인정하고 그 자녀가 탕진한 것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뭘 인정합니까? 돌아온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죽지 않고 돌아온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성과 형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의외로 형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의 생각이 맞아요. 맞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구원은 절대 못해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버지의 영성, 받아들임으로, 자비함으로, 용납함으로 하는 것이죠. 저렇게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더럽혀져요. 우리 은근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성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혼란을 일으키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사람 잘난 척하더니 예수 잘 믿는 척하더니 저렇게 믿지도 않고 그러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낫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사람도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정이라면 이런 게 예정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34절, 35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아멘. 오늘 두 군데 말씀이 하나는 이사야서고 하나는 욥기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누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드렸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거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럼 너에게 구원을 주마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또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선물은 같이 쓸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비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비밀은 왜 그런가?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유대인들이 안 믿는 그 틈새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가끔은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길 때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부리고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것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지, 여러분이 뭐 믿음이 좋다든가,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이렇게 수용력이 크다든가, 깨닫는 것이 컸다든가 이래서 먼저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먼저 믿었는데 좀 칭찬 좀 해주면 되지 않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구원에 관해서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 의해서 이룬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건 분명히 강조합니다. 오늘도 강조했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에 관한 말을 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내 노력에 의한 건 없다. 다른 사람이 아직 믿지 않은 것도 저렇게 강팍하다 보면 결국은 죄가 크다 보면은 나중에는 깨지는 것이 많아서 그 깨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성경적 원리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원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신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의 어려움이 큽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확산도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깨달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지 않고는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두 주간이 퍽 중요한 주간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잡히게 하시고 수가 줄게 하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힘들지만 외롭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틈새를 주셨을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인하여 목적 걸고 기도하는 식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식구들, 또 검진 중인 식구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해 있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체질이 약해서 또 면역력이 약해서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힘든 시기에 잘못된 선택하는 자녀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으로 바로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친하게 길도 또 취업의 길도 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과 또 우리가 개척하고자 하는 길들도 주님 안에서 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배필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뜻을 감당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